지성. 최정예. 어떤 큰 손이 잠시 내려놓았을까. 반쯤이따만 한 권 법당을 덮고 있다. 마구터나기 걷자니 하늘을 향하는 동안 읽은 페이지와 읽지 않은 페이지가 서로의 아픈 이마를 받쳐주며 사람 인자를 이루었다. 펼친 책을 엎어놓은 주인은 어디에? 고즈넉이 배 긁은 기둥으로 서서 계곡 물소리를 읽고 있는지 종적이 없고 과거와 미래가 현재에서 만나 반쯤 멈춘 독서의 한순간은 선적의 명상이 젖지 않게 피를 그어주고 단청의 이마 얼룩을 막아주는가. 두 사람이 책을 읽으면 어지럽다. 사람이 책을 읽으면 지붕이 된다. 세상에 지붕이 되어야 비로소 책이다. 책에게 지붕을 강요하지 마라. 책은 책이요, 지붕은 지붕이다. 갈피 갈피 어떤 말씀들이 부르는지 시무드의 휴식이 끝나는 처마 끝 바람이 나직나직 책 읽는 소리 지붕의 독서 비린내 또렷하게 살아나는 풍경 소리 막대 지붕에서 슬쩍 빠져나온 환자들 지느러미를 흔들며 하늘로 헤엄쳐 간다.